네, 안녕하세요. 펑프이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EDX가 새로운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JEDX는 Dext to Java Decompile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파일을 우리가 Dext 파일이나 APK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이제 자바 소스 코드로 디컴파일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GUI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 안드로이드 APK 파일을 디컴파일할 때요 JEDX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유료 버전들도 있겠지만은 무료로 사용할 때는 이 JEDX가 제일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K 파일, 우리가 안드로이드에 앱에 설치되는 것은 바로 APK 파일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가 될 때는 이 달빅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어서, 이게 덱스 파일이죠. 이런 걸로 이제 변환이 돼서 이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APK 파일을 만드는, 이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그런 자바 파일로 다시 디컴파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리버싱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런 소스 코드 분석하듯이 이렇게 디컴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역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일 중요한 권한을 담당하는 이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나 XML 파일과 그 다음에 다른 이런 리소스 파일 같은 경우들을 또 디코딩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난독화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복화를 할수 있는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EDX, GUI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한번 직접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릴리즈 버전 있죠? 현재는 1.2.0 버전으로 며칠 전에 저희가 릴리즈가 됐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면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버전 EX 파일이 있고요, JRE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JRE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JRE가 포함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자바 런타임 할수 있는 것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바 버전들이 별도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자바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설치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있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해제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래 있는 것을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저희가 복사를 우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압축 파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JDX를 여시면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되었죠? 그래서 JRE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자바 실행을 할수 있는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PC 보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바로 그냥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APK 파일을 이제 오픈을 하라고 나옵니다. APK뿐만 아니고요, 여기 되면 이제 자르 파일이나 클래스 파일, 그러니까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 그 컴파일 됐던 그런 코드들은 다 여기에서 디컴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인시큐어 뱅크, 안드로이드 앱의 인시큐어 뱅크 테스트 앱을 직접 APK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을 그냥 바로 불러오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아주 빠르고요. 예, 성능이 아주 좋고 빠른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벌써 이제 분석이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은 이제 리소스 파일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의 그런 권한들과 액티비티나 그런 것들의 설정들이 여기서 이제 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파일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이렇게 디컴파일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떤 리소스들을 또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리소스 파일들은 이쪽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컴에 안드로이드 인시큐어 뱅크 버전 2, 이쪽이 이제 소스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바 코드, 우리가 안드로이드인 자바 코드로 우리가 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APK 파일을 이제 덱스 파일, 그다음 덱스 파일 안에 있는 것을 스마일리 코드, 덱스 코드, 아니 그 스마일리 코드하고 클래스 파일, 그다음에 클래스 파일을 자바 코드로 이렇게 디컴파일을 한 번에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데 보고 싶은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컴파일 돼서 안에 있는 중요한 소스 코드들이 다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난독화 같은 경우나 그런 솔루션을 적용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거의 원본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JDX의 장점이라고, 저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찾기예요. 텍스트 서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찾기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텍스트 서치가 있고 클래스 단위로 서치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 서치를 하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컴파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가 굉장히 빠르게 수행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 인덱스 방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것을 이제 검색까지 하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자세히 이제 좀 이렇게 더 자세히 디컴파일을 과정을 해서 이제 메모리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과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이렇게 검색하는 느낌도 안 드는데 굉장히 이제 빠르게 검색이 됩니다. 루트라고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트로 검색하시면은 루트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들, 제가 루트라고 포함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루팅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이 안에 소스코드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트라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 검색하시면은 이제 루트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들, 함수들, 그 다음에 뭐 클래스 파일 관련된 것들, 이제 클래스로 선택하시면은 클래스도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드까지 검색하시면 바로 반영이 돼가지고요. 또 필드명에 루트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또 검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문자 앞에 루트를 이제 대문자로 이제 바꿔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이제 루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루팅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관련된 소스 코드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APK 파일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이렇게 디컴파일을 분석을 할 때는요, 이러한 루팅이나 아니면 이제 난독하는 부분들, 아니면 주요한 루팅 체크, 그 중요한 루틴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세스들을 찾아가는데 이 소스 코드를 하나씩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안드로이드 앱 진단을 할 때 이 JADX GUI라는 것을 도구를 활용하시면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